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지난 6주차 경기 때 사실 이 용조팀이었나요? 네. 바로 이전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만들어준 아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전장은 좀 싸우라고 만든 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폭탄에 들어가는 이 위치 자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지금처럼 두 명이 누웠었거든요. 블루팀에서. 하지만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잡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항상 혼자만 들어가면 피해를 보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팀원이 필요한데, 이게 방금 상황에서 또 폭탄을 이용해서 두 명 이상을 눕힌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쌈 싸 먹으면서 상대방이 헬프를 하더라도 다방면에서 때리다 보니 저렇게 점수를 4점 가져왔습니다, 레드팀. 그렇습니다. 폭탄이 언제 어느 때든 어느 각도로든 들어갈 수 있는 전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빠질 때도 다 같이 빠지면 안 돼요. 한 명 뭐 게릴라 하거나 또는 다 흩어져서 빠져야 되는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 같이 빠지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일어났고, 또 한번 점수를 리드하기 위해서 레드팀에서 게릴라 한 명을 두었고 점수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할 걸 아는 상황에서도 좋은 판단력을 내려주는 거, 바로 이전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번에도 점수를 리드하기 위해서 게릴라 작전으로 한번 한두 명 잡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번에 4점을 먹히게 될 경우에는 점수가 역전이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이 짝수 스코어와 호스 스코어에 대한 발견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5대0 일단 동률 만들어 놓네요. 레드팀 정말 신기한 게 게릴라를 두 명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판단이 오히려 좋게 작용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뒤쪽에도 흔들리다 보니까 앞뒤를 보고 싶은데 뒤만 보고 앞만 보고 두 명들도 또 갈라지고 결국엔 2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명만 돌아와서 뒤에를 급습해주고, 그렇죠, 세 명의 전면전 해줘서 상대방의 시선 끌어주는 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전술이었는데 지금은 둘둘씩 짝을 지어서 상대방들을 공략하고 있는 레드 진영. 이거는 빠르게 앞쪽을 노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노리고 상대방 뒤를 도는 것을 4대2로 인원수 차이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선택이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팀들이 보여주는 선택들이었는데 레드 진영이 조금은 자신들의 색깔을 입혀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뭐 상대방 뒤를 돌 것을 예상을 하고 한 명을 배치를 해놓고 폭탄을 던져놓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낸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점수가 동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민영 스쿨이 지금 보여주는 경기 운영이요. 사실 4강 때도 1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바로 2, 3세트를 따내면서 승리를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빠르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한다, 심지어 두 명이 뒤를 돌아간다, 그러면 한 명 배치해놓고 잡아내자라는 생각이 바로 나오고 오더를 하고 플레이로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들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이 된다라는 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 민영 스쿨 팀을 통해서, 블루 진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명이 뒤쪽 쪽으로 쫙 빠져 있는 걸 또 이제 챔스 공일 151 레드 진영이 알다 보니까 한번 견제를 해주는 상황이었었죠. 지금 당장 뭐 폭탄 던질 생각이 없는 게 레드 팀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상대방을 견제하고 싶어서 체력을 깎고 싶어서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블루팀에서는 영리하게 그냥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안 내고 수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진영의 레드 진영의 한 명의 선수가 자리를 잡으니까 뒤쪽 지역으로 리스폰되는 지역까지 빠져서 각을 내주지 않고 있는 블루 진영이 되겠고요. 30초 남은 상황 어떨까요? 폭탄에게서도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ABC에서의 조금 더 폭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진입하는 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명이 누워서 버블 당했습니다, 레드팀. 자, 폭탄 그리고 한번 피해줬고요, 블루 진영은. 자, 이게 헬프 파워팩으로 대시를 얻어서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혼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쉽사리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 앞에서 끝났는데요. 자, 한 명씩 버블 당했는데 황을 당한 건 블루팀이에요. 네, 일단 숫자 싸움에서 멀리 앞서면서 10대9의 상황을 만드는 쪽은 바로 레드 진영입니다. 와, 분명. 막판 상황에서 약간 실수가 나왔네요, 블루 진영은. 서로 버블을 한 명씩 시켜냈기는 했습니다만 팡을 먼저 자, 경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초반에 폭탄을 안 던지거나 또는 상대방 폭탄을 던지는 걸 생각하에 바로 의자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 첫 번째 전자가 지금 선택이 되었죠. 둘 다 폭탄을 안 던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의 포지셔닝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폭탄을 좀 더 소비하는 쪽은 블루 진영이에요. 근데 저 폭탄 한 명 때문에 진영을 잡기 위해서 폭탄 5개 투자한 거는 아깝긴 합니다. 네, 좀 이제 소비가 많이 됐죠. 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 없이 손실만 보고 있는 블루 진영이었어요. 이게 아마 5개를 투자한 이유는 상대방이 버블을 당했다 보니까 이미 3개를 투자하면서 버블을
시키다 보니까 테이프를 못하게 폭탄을 두 개 더 던진 것 같은데 차라리 뒤쪽으로 던지는 게 좀 더 좋아 보였죠. 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타이밍에는 리스포 활용해서 4스코어 따라가야만 블루진도 똑같은 상황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엄폐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엄폐물이 있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에 폭탄 하나를 던져놓고 한 명이 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였죠. 자, 레드 진영은 리스폰 타이밍 때 달려들지 않네요. 네. 일단 한번 멈추는데 그 사이에 중간적인 엄폐물을 끼고 있었던 한 명의 팀원이 갇혀있는 상황이 됐고요. 상대방이 어차피 폭탄을 많이 투자했다는 생각에 십자리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힘을 한번 비축했다가 다시 한번 또 스코어를 따내네요. 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은 버블을 지키다 보니까 그만큼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상대방의 리스폰을 꼬이게 하기 위한 세세한 노력도 있었고요. 지금 옆쪽에서 라이플이 딜은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은 많이 벌어냈습니다. 이번에 4점을 갖고 오긴 했지만 오히려 1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네. 네. 만약 저 레드팀에서 3명이 뭉쳐있을 때 헬프를 하면서 버텨냈다면 라이플 한 명이 옆에서 딜을 다 넣어줘서 캐리를 했을 겁니다. 네. 다행히 블루팀에서는 그걸 다 잡아내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 명 지원 들어가면서 바로 대시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 급습 전략이었는데 이걸 예상하고 있죠, 레드진영. 네,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누웠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상대방은 3명 이상 기절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었죠. 자, 떡밥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낚시에 성공하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떡밥만 내주고 뭔가 낚아채우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의 블루 진영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레드 진영의 ABC팀이 상대방 스타일에 대처해서 아주 대비책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플레이 자체가 지난주 용조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느낌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보면 아예 계속해서 수비적인 모습이 아닌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일단 수비적인 모습을 전제하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용조팀은 일단 상대방이 들어오면 수비에 성공하자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오늘 레드팀인 ABC팀은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들어요. 낚시를 하는 것 같죠? 네. 네 직접적으로 미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끼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찌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푹 들어갔었을 때 고기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서 낚시채도 움직여주고 해야만 이제 낚아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4명의 팀원들이 움직이는 이 전술적인 효과가 ABC팀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여기서 찌는 이 한 번씩 견제를 해주는 모습인 것 같고 지금 일단 폭탄 던집니다. 앞쪽에 의자를 자리 잡지 못하게 뒤쪽으로 몰아낸 모습이긴 하지만 폭탄을 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사이에 또 오른쪽 측면에서의 전투도 일단 무승부가 나왔는데요. 자, 대치를 이용해서 약간 무리했죠. 네, 들어오시긴 한데 폭탄! 마지막 하나 폭탄이 와, 마지막 폭탄이 대박 났어요. 하지만 점수 1점을 줄게 저기에서 왜 진짜 그 1점 차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 마지막에 4점 깔끔하게 밀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대박도 쳐졌고 순간적으로 한 명이 잡히는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화끈한 경기력으로 우리의 추위를 날려주고 있는 양팀의 경기 상황 3라운드인데요. 오늘 결승전에서는 오늘 안 나왔던 맵들이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레스트 꾸바동산이 나왔고 이 맵에서는 아까 3, 4위전에서 투스라이퍼가 그리워지는 네. 그런 맵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 이 경기를 보고 했다면 왜 우리 할 때는 안 나오고 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경기 대회라는 게 약간의 운도 따라줬었을 때 우승이 따라오는 거라서 그렇죠. 네, 안타깝다라는 얘기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경기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폭탄으로 인한 이득이 블루팀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시에도 상대방이 기절을 안 하고 좀 찢어져서 돌입을 하다 보니까 헬프도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자신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원들이 조금 더 세밀한 움직임이 요구가 되고 있는 블루 진영인데요. 이번에도 헬프 파워팩을 이용해서 레드팀에서 대시를 얻다 보니까 상대방이 헬프를 못하게 다 잡아줍니다. 네. 자, 뭔가 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블루 진영인데 차분하게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에 3분 정도 남아있어요. 진짜 여기서 지게 된다면 3대0으로 지게 되면서 이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두 번이나 갖게 될 수 있는
스쿨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거 트라우마 될 수 있습니다. 네. 게임 대회도 그렇고 e스포츠 대회에서는 E라는 존재가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유저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소리인데 두 번씩이나 준우수 가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뭐 아쉽다라지만 두 번, 세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나는 우승 못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준우승이라는 것 자체도 항상 잘하는 성적이지만 이게 몇 번 오고 가면은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점수차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18대 3점 차이다 보니까 15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야 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쉴 틈 없이 계속 점수를 가져오게 만들어내야 돼요. 공격의 최선의 방어다라는 걸 몸소 실천해야 되는 플루 지능이 되겠는데요. 쉽지만은 않겠죠. 이게 전 세트에서 너무 멘탈적으로 무너졌을까요? 계속해서 점수를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블루팀에서 레드팀도 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감이 아마 확 내려갔을 겁니다. 레드 진영은. 네. 스코어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린 상태로 경기력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자, 폭탄의 활용도 아쉬운 블루 진영에 비해서는 레드 진영 폭탄 활용 아주 실속 있게 잘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거기다 무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영을 생각해서 거기다 왼쪽에서 샤크다 혼자서 두 명을 잡아냈죠. 네, 숫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지만 스코어는 오히려 레드 진영이 가져가고 있고 이 기세라면 레드 진영이 아주 무난하게 3대 0의 스코어를 우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1분 10초의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 점수 차면 거의 반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 차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끝까지 해봐서 점수 차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드 진영이 그걸 눈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헬프 파워팩으로 인한 대시로 인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블루팀이에요. 와, 이거 진영 잡아가는 거 방금 보셨습니까? 네. 레드 진영의 움직임들이 아주 단계적으로 착착 이뤄지네요.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상대방의 폭탄을 뒤쪽으로 던질 거 뻔히 아니까 앞쪽으로 가서 잠시만 버티게 된다면 무적 리스폰이 풀릴 거다라는 생각이 그런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아주 제대로 풀려졌어요. 네. 32대 8회까지 7주차 일정까지 진행되면서 가장 큰 스코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민영스쿨 팀이 분명히 잘하는 팀이고 매력 있는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ABC팀이 보여주는 경기력 굉장합니다. 이 선수가 할프 파워팩을 이용을 해서 대치로 인한 상대방의 끊어내는 모습이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선수 때문에 이기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서 현재 33대 12의 스코어로 결승전 3라운드 만에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레드 진영인 ABC팀이 버블파이터 챔피언스컵 PC방 대회 7주차의 우승팀으로 최종 등극을 하는 데 성공을 하네요.